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삼킬 자만 하니 오직 여호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중에서 요라고 써져 있는데 보면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5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목사님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에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네요.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남, 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처럼 뭐니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으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라면서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처럼 예쁜 얼굴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예쁜 얼굴로 그리고 멋진 얼굴로 그렇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또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말고도 우리가 건강하다거나 또 성공한 삶을 산다거나 또 가진 게 많다거나 또 명예와 재물이 많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런 것들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천국을 들어가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자, 주일이 되었어요. 어떤 1번 선택은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선택은 늦잠을 쿨쿨 자다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할래요? 2번을 선택할래요? 우리 친구들은 다 1번을 선택한다고 말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1번을 원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학교에 가야 되고 또 학원에 가야 돼서 늦잠을 잘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이 되어야만
늦잠도 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쉴 수도 있고, 게임도 하고, 친구랑 놀러도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나오는 걸더 즐겁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한테 정말 너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봐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이 더 좋다고는 할 거예요. 2번이 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하니까 1번을 선택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모든 면들을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이때부터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렸지만, 이후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지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만 행했던 이 사람들 또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심하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과는 다른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갖는 걸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악만 행했지만, 거듭난 사람은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주 옛날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사람들한테 자꾸 거듭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려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나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듭난 삶을 살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라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구원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서 죄만 짓고 살아가던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다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과 같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까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거듭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완전히 죽어진 삶에서 영원한 삶을 얻는 삶으로 거듭나는 온 유초소 친구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태어날 때는 죄를 가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듭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듭난 삶으로서, 다시 태어난 삶으로서 하나님께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멋진 유초소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